보면은 있었던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수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성공적인 수비 전술을 오늘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손경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 어허! 첫 골이 드디어 나옵니다. 주인공은 서동현. 아 그렇죠.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네. 앞쪽에서의 이제 코너킥 상황, 머리에 맞고 동료의 머리에 맞고 굴절된 볼 서동현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서동현 선수. 지난해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동현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그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리그 7호 골을 기록한 서동현 다시 보실까요? 자, 코너킥 상황 이후에 자, 혼전 상황에서 본인 앞에 떨어진 볼을 서동현이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자, 김상재 골키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리그 7호 골. 자, 서동현 선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점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 청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자, 인석환의 로빙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 살짝 바깥쪽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중앙 쪽까지 있어요. 그대로 골! 곧바로 동점골! 네. 저는 1대1이 됐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경주. 청주 입장에서는 이른 타이밍에 동점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주 입장에서는 이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아, 서원상 감독의 교체 카드 이후에 순간적으로 청주FC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우선 이 장면. 자, 김시우 선수의 패스 굉장히 또 잘 내줬어요. 이동현 선수가 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사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욕심내지 않았던 김시우 그리고 마지막에 신재훈의 마무리까지 청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변화를 통해서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이 경기에서는 높은 이제 이런 크로스보다는 좀 낮고 빠른 크로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좋아요. 자, 청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왼쪽으로 찔러준 이후에 왼발 슛! 골! 역전골 청주FC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아, 청주가 이렇게 역전골을 만들어내네요. 아, 김재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가는 과정 사실 경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쉽게 볼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침투해가던 이제 김재영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그대로 왼발 슈팅을 통해서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가르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재영 선수가 곧바로 패스를 받는 이후에 왼발로 그대로 슈팅을 기록했고요. 정규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을 뺏긴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경주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김재영 선수의 논스톱 슈팅이 굉장히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청주FC 이 화력이 있고요. 이 한 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멀티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네.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